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그저 진짜 한번 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퀴즈에서 뵙게 돼가지고 네.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저 김창욱 리부트도 좀 재밌게 또 봤습니다만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오늘 촬영 마치고 네. 병원 잠깐 가요. 아, 병원 가십니까? 네, 병원 가고 네. 한 달에 한 3주는 서울에서 일하고 네. 한 주는 제주도에 좀 있고. 이게 또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예, 지금 오늘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치료도 받고 아. 오늘 검사하면 이제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한 몇 년 전부터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근데 아, 이게 뭐 강의를 하고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내가 이제 다른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머리가 기억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조금 더 심해지고 뭐 더 잊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도 저한테 좀 있고 뭐 이렇게 검사했는데 좀 점수도 너무 낮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검사를 한번 병원에서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오랫동안 받아서 이제 뇌가 피곤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그 검사를 받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요즘 그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좀 뭐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처음 강연할 때는 남편과의 관계를 많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와 내 사이를 많이 묻는 것 같아요. 나와 내 사이요? 네. 내 열등감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요즘 내 인생의 갱년기든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으면 무리하고 좀 힘들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일을.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숨을 참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참다가 한번 그냥 보상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짐 찾으면서 집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 나가면 개고생이고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다고. 그리고는 막 저 주방장이 해주는 요리 그거 막 한 30만 원짜리 그거 먹고는 막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선물은 안 해주고 보상만 막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억울하게 맞아요.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인정이라도 해주면 그치. 분노가 사그러드는데 맞아. 너만 힘든 게 살 건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오빠 만나서 힘든 나도 생각을 해봐라. 오빠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다. 그렇죠. 아내분 아 나 갱년기야. 맞아. 그런데 그럼 아유 그래도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래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그렇지. 이러면 좋은데 갱년기 3년 한다. 3년 그냥 아주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전부 안 해 그냥 아주 그냥 동네 좀 뛰어 저녁에 어떻게 뛰냐 후라시로 얼굴 비치면서 뛰어봐.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가 수고하고 애쓴 그렇지. 거를 좀 안 알아주는 에. 그러니까 에. 나도 때로는 좀 에? 어딘가 그럼요. 좀 기대고 싶은데 예. 서로가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 그렇죠. 서로가 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버지 세대들한테 인정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뭐 아버지 뭐 이번에 방송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러면 좋은데 겸손해라. 너 자만하면 안 돼. 피디님 말씀 잘 듣고 거만하면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너 뭐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는 힘들게 컸어. 배가 고파가지고 칡을 먹으면서 너 그 작은 아버지들 전부 가리키고. 우리 아버지도 칡 얘기하시는데. 아, 우리 아버지도 칡 얘기하시는데. 아 하셨어요? 네.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아버지 그렇게 배고팠다. 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아들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꾸 주의와 경계만 줘요. 그리고 뭐
남편이 승진했을 때 뭐라고 했냐. 잘했다고 했대. 잘했다는 훈련할 때 하는 말인데 그거 왜 남편한테 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놀라는 게 칭찬이래요. 아, 그 소식을 네. 듣고 뭐 아, 대박. 이렇게 해야지 축하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그 승진한 사람은 그렇지 대박이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일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야.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뭐가 달라져?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놀라줘야 기쁘지. 아, 그러니까 내가 놀라긴 그렇잖아요. 저희 그 제작진도 약간 이제 그 좀 김창욱 씨가 좀 오신 만큼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픈 채팅을 열어가지고 이제 익명으로 이건 우리 제작진 이야기인 거죠? 이 안에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으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네네. 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네. 30대 여성인데요. 올해로 일한 지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요즘 전 인생 노잼 시기를 앓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인생은 3단계래요. 1번 열정기. 근데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권태기에 이른대요. 이 권태는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대요. 왜냐면 전에 엄청 열정적이었으니까. 정말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돈 안 줘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권태가 온 거죠. 근데 권태기 때는 또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가 계속 갈 거라고. 근데 그게 인간의 두 번의 착각이래요. 열정이 영원할 거야. 두 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야. 근데 권태도 영원하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는데 그거를 성숙기라고 한대요. 약간 숯불 같은 단계.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딱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기에 가장 적당한. 왜냐면 소고기 같은 거는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숯불에 해야 은근하게 맞아요.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글을 주신 분도 지금이 계속 영원하진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아 예전에는 막 내가 막 더 하고 싶고 막 인터뷰도 더 하고 싶고 막 일도 더 하고 싶고 현장 오면은 막 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오신 그분의 삶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거죠. 또 한 분야에 이렇게 10년 있으시다라. 지금 박수 많이 치시는 분 그 저분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박수를 많이 이렇게 치시는데. 커리어가 많이 쌓였어. 그래서 이제 무슨 목표를 또 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그 가치를 내가 한 일로 되게 많이 증명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조건부로 많이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 네. 웃겨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고 운동을 잘해서 좋고 너는 뭐 해서 좋아. 네. 너는 뭐 하니까 좋아. 좋아.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좋아.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나 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강의 더 잘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 반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형, 전 그냥 형이 좋아요. 세호야, 난 그냥 네가 좋아. 뭐 네가 1등 해서 좋고 세계 챔피언이 아니라. 되어서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좀 그런 너 좀 나 네가 선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래요. 오직 너의 이름으로. 그 근본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아무리 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아도 좀 목마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친구랑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이렇게 식당에서 언니 나 살쪘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딱 좋아.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너 살 빼지 마. 너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진해 보여. 너 빨리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그래, 언니들은 그래. 어. 언니들은 딱 그래. 좋다. 그 딱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 그리고 뭐 언니 죽겠어요. 그러면 야, 말하는 네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넌 얼마나 힘이 그러니까. 드니?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라. 이러니까 이게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뭔가 내가 속이 좀 풀리는데. 맞아요. 고민을 토로했을 때 아, 나 좀 살쪘지 근데. 그래, 나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었어. 네가 안 해. 최악 아닙니까, 진짜. 형은 철저하게 항상 관리하잖아. 너 형 보고 느낀 거 없어? 형은 그냥 방송하고 운동밖에 없어. 야, 형 이거 만져봐봐. 해봐봐, 봐봐. 야, 딱딱하지? 제가 보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놈의 컨설팅.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야, 자긴 내 말만 들으면 잘 된단 말이야. 자기 나랑 결혼해서 전부 잘 풀린 거야. 야, 그게 힘들어. 그 전에 메뚜기였어. 메뚜기였어, 자기 그냥. 힘들어. 근데 지금 자기 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금 국민적인 거 된 거야. 내가 예전부터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그렇게 내가 복이 있대. 아, 재밌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공을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아, 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뭘 더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 게 산데. 그러니까. 딱 좋아.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 가끔 실수해도 돼. 그럼 제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 아버지였다라는 고백을 예, 하신 적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한 89 되셨을 텐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원래 대화 잘 안 되는 아버지인데다가 귀도 안 들리시니까 이 아버지하고 소통이 거의 없어서 소통에 대한 목마름? 그런 걸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연이 돼버렸어요. 강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들고 아버지하고 저와의 대화가 너무 없고 관계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한테도 또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막 다정다감하고 뭐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숙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귀가 왜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유튜브로 그냥 그걸 찍으려고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서. 근데 이제 그게 영화로 찍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하. 한 70년 만에. 야. 네,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 아버지, 귀 들리면 좋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로써? 네. 나 전혀 안끝났어. 깜짝 무섭다. 무서워. 아버지 돌아가시고 최근에 한번 재개봉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런 거를 엄마랑 같이 찍어놓길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수술하셔가지고 귀가 들렸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공와우라는 거를 해가지고 소리를 넣어요, 기계로. 네. 들리지 않았어? 와. 와. 소리 난다. 맞아요. 영감탱이. 또 커지구만.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아릴리 때를 때문에 수세형 맞출 때. 그러면 더 크기나 보네. 네, 맞아요. 우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고맙다. 처음으로 그러시더라. 고맙다고. 좋아해요. 축하해. 축하한다고 하더니. 고맙다. 고맙다. 그 영화를 딱 최근에 봤거든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하고의 좋은 이별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유일하게 한 번 아버지가 끝으로 한 번 좀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의 고민에 대한 또 예, 또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김창욱 씨. 김창욱 씨의 그 고민은 뭡니까? 저는 이제 50인데 제 또래가 그 병에 뭐 이렇게 이런 건 또 못 듣고 그러니까요. 되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강연은 좀 쉬고 아. 상담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사가? 이제 기사가 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아. 김창욱 뭐 이제 알츠하이머다 네. 네, 초기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사가 강연 접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김창욱 은퇴. 아, 어, 예, 맞아요. 한 3일째가 되니까 저는 아예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게 막 이렇게 기사가 과장되게 막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이제 큰딸이 뭐 레슨 받다가 울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제서 저는 좀 알았죠. 아, 그리고는 이제 아 내가 뭐 아이들도 어린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시니까 아 혹여나 내가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를 내가 못 알아보면 이거 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 오긴 하더라고요. 네. 의심 증상인데 사람이 혹시나 모르잖아요. 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심각하게 되면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엄마 살아계신데 엄마 87이신데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구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강하게 딱 남더라고요.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딱 걸려도 사람들이요 기억은 사라지는데요 감정들을 많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전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희미해지는데 뭐든. 근데 이제 좋았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뇌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핫도그 먹을 때 그러거든요. 소세지를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꼭 끝까지 요만큼 그 소세지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 막대기 끝에 엄마 아빠 사이 좋았던 느낌, 아버지가 웃으셨던 느낌, 봉지에 든 포도는 기억에 났고 그때 아버지 웃으셨던 느낌도 기억나고 그게 저한테 그 소세지인 것 같아요.